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더 원하고 바랄 것도 없다. 과연 그런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누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러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고 살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내려놓음, 뭐 이런 거, 평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아마 정상적인 인생일 텐데요. 그렇지도 못하죠. 최소한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네요. 과연 그런가? 그 불평도 불만도 없이 잘 지내고 있나?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 그런 이유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진짜 부족함 없냐? 정말 괜찮나? 쉽게 얼른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예 대답을 못 하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때와 장소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보존하신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창조주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양떼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겁니다. 풍요로운 육신의 부분과 정신적인 쉼과 영혼의 평안과 누림과 더 바랄 게 당연히 없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순서가 첫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사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함이기도 하지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를 위하여, 뭐, 나쁘게 말해서 체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내 신앙을 보여줄 것인가?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인생은 완전함에서 출발하는데 굽이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과 그것이 사실은 최초의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신호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멸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하여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완전함에서 출발하지만 인생은 늘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다.
구별된 신분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설명합니다. 나눌 수 있는 주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광의 모델.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사랑, 택하심의 그 섭리를 거역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의 뜻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택한 자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생명의 빛, 이런 걸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뭘까? 그 은혜를 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별된 신분, 특별한 권세. 하나님은 내게 오신 그리스도. 그 은혜로 나는 얼마나 충분한가? 때로는요, 내가 그 부분에 헷갈리고 전혀 실감이 안 나고 말씀은 완전한데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늘, 아, 저 사람은 과연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통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오히려 내가 회복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나는 부름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을까?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맛보고 과연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립니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고 알거든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놀라운 세상에 대하여 내게 임한 은혜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과연 어떤가? 과연 나는 하루에 몇 번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